자, 버드 풋풀톡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지속적으로 버드와이저와 이야기를 긴밀하게 나누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이스타TV를 보고 버드와이저를 입문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맛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뭐 이스타TV고 나발이고 맛이 없다 그러면 안 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단 말이야. 니네 똑바로 해라. 맛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건 맛있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네, 버드와이저 먹기 전에 먼저 향을 먼저 맡아보세요. 이게 깊이가 있어. 향의 깊이가. 크, 미국 냄새 확 납니다. 네. 미국 가보셨나요? 한 시간 LA 이제 경유했습니다. 어디 갈 때요? 브라질 갈 때. 나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뭔가 그 미국 남부 느낌 아닌가? 미국 남부. 뭔가 텍사스. 서부 그 남부 이런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 텍사스의 어떤 그 느낌을 잘 알죠. 제 영어 스타일 약간 텍사스 사투리 스타일이거든요. 텍사스 방언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예. 누가 그래요? 바드와이저 이렇게 하면서. 네. 그건 리버풀 스타일 아니야? 아우 맛있다. 에. 텍사스의 느낌이 나죠. 아, 그리고 저는 버드와이저 하면 딱 이제 항상 생각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막 그 프링글스 이런 거는 좀 맛이 없고요. 다른 감자칩.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 무뚝뚝 맛있더라고. 아니면 누룽 감자도 맛있고. 누룽 감자였나? 예. 아, 뭐 맛있는 건 애플 쿠키가 맛있지만 사실 이거랑은 좀 프링글스 같은 게 더 맛있죠.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버드와이저는 모든 안주에 어울려요. 그럼요. 네. 주말에 축구 보고 새벽에 만약에 새벽 2시 유로파 리그 이런 거는 잠깐 뭐 이 마시면서 새벽에 보고, 왜냐면 새벽에 축구 보고 잘못하면 잠 안 들거든. 이거 마시면 또 잠들 수 있으니까. 아, 침이 확 도네 근데. 아, 아, 이게 향이 버드와이저 뭐. 좋아요. 예. 자, 버드풋풀독 이제 25라운드가 거의 PL 경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야,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왜냐면 5월 말이면 끝이야. 아, 다 왔어요. 다 왔네. 예. 다들 좀 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요즘에는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 야, 뭐 축구 이렇게 하냐. 아니, 보는 분들도 힘들어. 이게 이제 그 피해 정책이 바뀌면서 네. 시간대가 늦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4시, 5시 경기들이 막 생겼잖아. 그게 웃긴 게 그 경기를 딱 한 경기 보면 다음날 타격이 너무 커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두 시에는 끝났던 것 같은데 주요 경기 아무리 늦어도 3시. 어, 네. 주요 경기를 또 앞으로 밀어놨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시아권의 어떤 그 9시 11시 이럴 때하고 그랬잖아. 와, 근데 이거 뒷경기에서 빗경기가 있고 그거 딱 해버리면 와, 다음 경기 다음 날까지 여파가 와요. 아, 여파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4시 5시 경기들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아, 참 재밌는데 보기 힘들어 하던 라리가 경기 시간대야. 아, 그러네. 막 엘클라시코 5시야 그랬잖아. 맞아, 그 맞아. 시간대 하니까 사실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주원 형의 시선으로 지금 이제 13라운드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 팀 걱정하지 마라. 이 팀 아 존나 위험하다. 이 팀 요 정도까진 된다. 아, 약간 오케이. 어떤 예언해 보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승은 사실 지금 맨시티로 약간 굳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예상하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좀 두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네. 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 말대로 다 되면 저도 스스로 축구에서 하면 안 되죠. 엄밀하게 따지면 주원 형 말 반대로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네네. 맨시티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네. 저는 이 이후에 승점 차가 2위 팀이랑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쫓아갈 수 있는 여유는 있죠. 2위 팀 맨유가 맨시티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어떤 거죠? 그게 뭐 되게 맨시티를 따라잡는다 이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는 끝까지 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샬을 빼라. 마샬 빼라. 네. 아~ 네. 그럼 나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수 한두 명 때문에 그 팀 분위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네. 진짜 있어. 있습니다. 마샬을 빼십시오. 마샬을 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마샬을 계속 기용하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샬과 함께 솔샤르도 같이 날아갑니다. 솔샤르가 생각해야 돼. 본인을 위해서라도 마샬의 기용을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얘 살리겠다고 마샬을 계속 놓다가 본인도 같이 날아갈 그렇지,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그래,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맨시티는 우승이 굉장히 좀 확정적이어 보이고 챔스 티켓이 그러면 1위 맨시티를 제외한 다음에 석장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이 경쟁을 하는 팀으로 보이는 것이 맨유, 레스터, 웨스트햄, 첼시, 리버풀, 승점으로 따진다면 에버튼 정도까지. 그러면 6개 팀이 석장을 가지고 싸운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 일단 맨유 가능하다. 불안하다. 아, 약간 불안함이 있다. 불안하다. 아, 에이,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격 라인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좀 불안할 수 있다. 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챔스티켓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승점이 뭐 비교적 위에 있긴 합니다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아. 그냥 뭐 불안 지수 한 20으로 보겠습니다. 20. 그럼 네. 높진 않네. 네, 높진 않지만 따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정도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위험할 수 있다. 튕겨도 나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레스터. 레스터 저는 안정권이요. 레스터 안정권이다. 네, 안정권. 네, 레스터 챔스 특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 레스터의 색깔이 최전방의 공격진의 득점률도 나쁘지 않고. 제미 바디나 하비 반스. 근데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적인 수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좀 많았지만 돌아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풀백 센터백이 다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전술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강한 카운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 또 하나는 레스터가 로저스 감독이 뭐 대단히 극강의 팀을 상대할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순위가 낮은 그러니까 챔스권 밖이라고 좀 판단되는 팀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해요. 잘 잡아. 네. 아 그거 맞아. 전술적인 대응이 똑같이 나가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 강팀이네. 아 그럼 우리 좀 안정적으로 해서 공고하게 한 다음에 카운터 치자. 근데 쟤네들이면은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강점을 보여주자. 그리고 가자.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라거나 뭐 뒤에 은디디도 받치고 있으니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어떤 변화를 주면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잘 먹힌다고 봅니다. 그래. 레스터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EPL의 강호라고 무조건 꼽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웨스트햄 어떤가요? 아, 저는 웨스트햄이 그냥 챔스 도전팀. 아, 도전. 도전이다. 네. 아, 근데 챔스까지 그 웨스트햄에 또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여기서 계속 나가는 팀이 아니잖아. 여기서 놀던 팀이 아니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링가드다. 제시 링가드. 두 번째 골 그렇게 넣어버리고 그래. 근데 사실 링가드가 지난 그 토트넘전에서도 보면 되게 뭔가 좀 위력적이었다 이건 아니었었거든요. 한번 아웃프론트 했을 때 형이 아, 쟤 저거 맨유였으면 욕먹었다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되게 위력적이진 않았어요. 시종일가 웨스트햄의 공격을 뭐 이제 이끌고 공격을 했고 막 토트넘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네. 근데 그 요상한 그 한 방이 있어. 네, 있어가지고 링가드다. 링가드. 네. 솔직히 링가드 지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활용하고 좋아. 공포도 좋아요. 네. 자 그럼 맨유 레스터가 사실 불안지수 맨유 20이라면 딸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웨스트햄은 형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고 첼시 리버풀 에버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은 과연 챔스 티켓을 도전할 수 있느냐 약간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고 토트넘은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안 돼요. 네, 될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변화를 베일이 살아났지만 중요한 건 이게 참 토트넘이 타이밍도 그지 같은 게 누군가가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밑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오면 되는데 그럼 시너지 폭발이죠. 근데 이제 위에 있던 친구들이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베일이 올라가. 그건 결국엔 똔똔이다. 똔똔이야.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물론 베일이 옛날 토트넘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러면 하드킬이 되죠. 그냥 슈팅 할 때마다 꽂히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정말로 하드캐리 하면서 옛날에 첼시 아자르처럼 그러니까 베일은 손캐 합친 거 정도를 혼자 하드캐리 한 적도 있었어요. 첼시 아자르가 솔직히 그래. 옛날에 사리 감독이 있었을 때 아자르가 승점 많이 벌어다 줬거든요. 아, 존나 했죠. 존나 어려운 경기 하다가 아자르가 마지막에 한 골 넣고 막 1대0 골 넣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캐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한 장을 첼시, 리버풀, 에버튼, 웨스트햄까지 해서 누가 딸 가능성이 커 보이나요? 첼시 갑니다. 형은 첼시다. 아 첼시 팬들 오열. 지난 경기에서 조금은 좀 아쉬운 경기로 보여줬고 그치, 좀 또 투엘 감독이 와서 좀 쉬운 팀 나름 쉬운 팀을 만나면서 연승을 거듭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티는 능력은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수비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조직력이랑 압박 그렇죠. 이런 게 거기서 아직까지도 완벽히 터지지 않은 베르너 티모 베르너 라든지 뭐 카이아버츠 이런 선수들이 좀 도와준다면 챔스티켓은 따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면 야 리버풀이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 저는 리버풀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리버풀 보세요. 여기 보면 4패야. 아 리버풀이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리버풀이 왜냐하면 왜 힘들다고 보냐면 지금
중요한 건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없지. 헨더스까지 한 달 나가리란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크거든요. 솔직히 헨더스는 코어 라인에 반다이크 이상이었습니다. 중추죠. 그렇게 봐도 어마어마한 중추죠. 그 포지션 안에서는 반다이크 이상의 어떻게 본다면 그래 비중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코어가 다 죽었어요. 그래 죽었어. 저 반다이크 못 쓰죠. 헨더슨 못 쓰죠. 지금 코어 라인이 없고 저기서 알리송 불안해졌고 알리송 불안해졌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약간 젊은 선수들 또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꾸역꾸역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카바, 커티스 존스 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헨더슨이 나갔다. 이런 선수들을 잡아줄 중심이 없다는 기둥이 거야. 나간 거야. 기둥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지. 굉장히 큰 겁니다. 버티기 모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리버풀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승점 관리가 지금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안 됐지. 그러면 버티기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올라갈 힘이 있느냐?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에버튼도 마지막까지 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형은 약간 그래도 첼시가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에버튼은 이상하게 좀 퐁당퐁당해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될 때 쫙 좋다가 또 안 될 때 쭉 안 좋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 느낌이라서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우승은 이미 좀 확고하게 간 것 같은데. 아스날이 기분이 안 하죠? 아스날은 뭐 여기 오면 낄 때 껴야죠.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네, 아스날은 내가 봤을 때 운 좋아서 유로파 가면 다행인 거고 저는 못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마지막까지 유로파 이런 거 기대 안 하고 경기력이나 좀 많이 조립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유로파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나는 지금 아스날은 그게 현실이라고 봐. 맨시티한테 0-1로 지고 안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현실이다. 좀 만들어 가야죠 뭐. 뭐 모든 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너무 현실을 생각 안 하고 이상만 꿈꾸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그 정도가 저는 지금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남은 13개 라운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버드와이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